태나시아 정태건 기자 꼽은 오늘 주목할 만한 예능 정태건의 오예. 오늘 주제는 윤은님도 먹구한 KBS 예능 컴백홈입니다. 국민 MC 유재석의 친정 복귀작으로 주목받았던 KBS 컴백홈이 시청률 부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웃음을 전하겠다는 당찬 출사표가 무색하게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는 중입니다. 지난 4월 첫 방송된 컴백홈은 4.2%의 시청률로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로 출발했습니다. 이어 3주 만에 시청률은 2%대로 추락했으며 이후로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컴백홈은 총 10부작으로 기획됐는데 초라한 성적으로 반환점을 돌자 부진 원인을 찾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청춘을 응원한다는 기획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 패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컴백홈에 등장하는 스타들과 집주인은 한때 같은 공간을 공유했다는 것 말고는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공간을 찾은 스타들은 신이 나서 자신의 추억담을 늘어놓지만 이를 듣는 집주인은 떨떠름한 반응일 수밖에 없죠. MC들이 나서서 두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려 애쓰지만 이마저도 끼어 맞추기에 그치면서 보기 불편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둘 사이에 공감대가 없으니 천하의 유재석이라고 한들 깊은 대화를 끌어내기 어려운 것이죠. 지난 1일 방송분에서 유재석 자신도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떠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빵이나 까먹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이 한 말이었지만 제작진의 기획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지 알 수 있는 발언입니다. 빈약한 스토리텔링은 결말까지 이어집니다. 과거 스타가 이 집에 살면서 좋은 기운을 남겨두고 떠났으니 현재 집주인도 잘 될 거라는 결론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야기를 빌려온 듯합니다. 추억의 보금자리를 잠시 내어준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마무리도 개운치 않죠. 과거 러브하우스처럼 생활이 안 될 정도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집주인의 편이나 로망을 들어주는 정도에 그치면서 대가성 보상이라는 느낌이 들어 아쉽습니다. 제작진은 첫 방송을 앞두고 컴백홈이 해피투게더의 따뜻한 정서를 이어갈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공감대가 빠진 이 프로그램에는 따뜻함은커녕 억지 감동 코드가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데뷔 30년차 개그맨 유재석을 데려다 놓고도 웃음마저 주지 못합니다. 해피투게더 종영 이후 1년여 준비기간을 갖고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남은 4회차에서 청춘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 또는 건강한 웃음으로 많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계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